자, 사강이에요, 여러분. 사강입니다. 자, 사강으로 올라왔어요. 자, 1라운드. 2019년 6월 30일, 제목 RPM. 2019년 7월 4일, 미니 팬미팅. 아, 이거 뭐지? 아. 그러면 이번에는 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과연 7월 4일날 우리 고생하셨던 판타지 분들이 그 7월 4일을 고르실지. 아니면? 내 생각에는 네. 제복 RPM일 것 같아. 제복 RPM? 왜냐면은 제복이 좀 셌어. 팬미팅은 현장 참여하신 분들만 거의 느낄 수 있었는데. 와, 여러분 제복 진짜 많다. 제복 RPM은 이제 영상으로 같은 거랑 많이 보실 수 있었으니까. 그치. 대리만족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럼 멤버들 투표 한번 해볼까요, 멤버들끼리? 제복 할 사람? 전 제복. 나도 제복일 것 같아. 제복이네요. 아, 만장일치네요. 제복으로 갑시다. 저 미니 팬미팅인데요? 아, 왜 미니 팬미팅이에요? 저 이날 뭔가 되게 뜻깊었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저는 뭔가 이 속으로 느껴지는 게 달랐습니다. 찬희 씨, 그 마음 알겠고요. 저희는 다수결에 네, 따르겠습니다. 네. 그럼 제목 RPM으로 갈게요. 빨간데요. 네. 민정하다. 자, 4강 1라운드. 6월 21일 쇼케이스 RPM 제로 버전 인트로. 2019년 7월 2일 천일 기념 V앱. 나 회식. 저도 회식. 나도 회식. 아, 회식이요? 네. 저도 회식이요. 회식이. 저때 그 분위기는 네. 태어나서 처음 느껴봤어요. 이거는 이거 대한민국 4강 간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서. 맞아요. 아, 그럼 천일 기념? 예. 회식으로 가요? 예. 저는 회식. 다원이는 어때요, 다원이? 저도 천일 기념 회식. 천일 동안. 그 천일 동안. 결승전이에요. 벌써? 진짜? 네. 와, 제복이다, 여러분, 제복. 2019년 6월 30일 제복 RPM 대 2019년 7월 2일 천일 기념 V앱인데 결승전입니다, 여러분. 한 명씩 한번 생각해볼래? 일단 생각을 해보고 의견을 한번 말해볼까요? 한 명씩 이번에 의견을 얘기해봅시다. 네. 주호 씨 어때요? 저는 천일 기념. 천일. 저도 천일 기념으로. 저도 천일. 저도 천일이요. 네 명. 저도 천일. 저도요. 아, 그럼 졌다. 저는 원래 저도 원래 천일이었어요. 아, 천일인데. 이렇게 결승전이 쉽다. 그래도 우리는 재일 씨 의견을 들어봐야죠. 저는 네. 아, 저는 7월 4일이요. 왜? 미니 팬미팅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천일 기념 V앱이 우승했습니다. 빵. SF9의 선택 천일 기념 V앱입니다. 자, 한번 다음을 눌러볼게요. 과연 일치를 했을지. 아, 일치하면 대박이다. 판타지 분들과 일치를 대박. 했을지. 아, 근데 제목 들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을 통할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이러지 마세요. 네가 싸우면 돼. 내가 싸우면 돼. 진짜 스타. 하나, 둘, 셋. 빠밤. 잠깐만. 그래, 내가 제복이라고 했잖아. 불일치 했어. 제복,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결승이었는데. 1위는 불일치. 그냥 제복 할 걸. 아쉬워요? 아니야. 우리끼리 행복했으면 됐어. 그것도 그거. 난 사실 휘영이 말이 너무 그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팬분들한테도 선물이 가는 거라 좀 아쉽네요. 아, 그건 아쉬워요. 그러니까 난 그게 좀 아쉽다. 제복 할까?